대전 유성의 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높은 분양가 책정을 위해 7억 원이 넘는 돈이 오고 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연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 건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분양했던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930만 원. 당시 주변의 아파트 분양가가 650만 원에서 890만 원대임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는 과정에서 억대의 돈 뭉치가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을 맡은 대기업 건설사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시행사에게 억대의 불법 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받으려면 자치단체의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야 한다며 7억 7천만 원을 마련하라고 했고 시행사는 대기업 건설사가 지정해준 아파트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 씨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당시 열린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건설사는 3.3제곱미터당 950만 원의 분양가를 신청했고 무리 없이 930만 원에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대기업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 씨도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하게 쓰였다며 자치단체와의 관련성 여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시행사 대표 조 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어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분양가 책정의 검은 뒷거래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오간 7억 7천만 원이 과연 어떤 목적의 돈이었는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